한적한 숲속의 비닐하우스, 전통가옥 미니어처들 시선을 끕니다. 중요 민속 자료인 경남 거창의 정원고택, 명성황후의 피난처였던 양주의 백수연 가옥, 행주 산성의 충장사와 고향 향교, 맷돌 가는 여인의 모습이 담긴 전통 초가 등이 미니어처로 탄생했습니다. 올 때마다 집들이 너무 정교한 거예요. 정교하고 견고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 한옥 미니어처들은 이정범 명장이 만든 것입니다. 이 명장이 전통가옥 미니어처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년 전 전라북도 무주군 석촌면의 마지막 전통 오두막집을 본 다음부터입니다. 어떻게 미니어처를 앙증맞게 최소한대로 가깝게 할 것인가, 이 작품, 이 실현과 가깝게 할 것인가, 몰입을 하다 보니까 구상이 되고 속된 말로 미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 씨는 전국을 돌며 보존 가치가 있는 200여 채를 선정해 그중 120채를 미니어처로 제작했습니다. 실물 크기의 20분의 1 정도로 축소된 전통 초가들이 이 비닐하우스 안에 빼곡이 들어차 있습니다. 민초들의 생활터전이었던 초가나 너와 또는 굴피집 미니어처는 옛 건물의 폐목재로 기둥을 세우고 볏짚으로 지붕을 이어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초가집이에요. 평야집. 볏짚으로 만든 초가집.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그냥 산중에 살던 굴피집. 참나무 껍질을 벗겨서 지붕을 올렸어요. 이것도 못을 못 박으니까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을 올려놨죠. 미니어처 매력에 빠져 배우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아예 공방에서 숙식을 하며 전통가옥 미니어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미니어처 같은 경우는 큰 거에 비해서 완성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해놓으면 이제 뿌듯하고 작게 만들어놓으면 이제 귀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죠. 최근 수출도 이루어져 한류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전통가옥 미니어처 육성을 위해서 장인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문인수입니다.